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6월달 5주인데요. 주일마다 우리 His Kingdom Come이라는 말씀의 시리즈의 제목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확장되고 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5주 동안 고민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His Kingdom Come 첫 번째 말씀이었죠. 나의 나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라를 버리고 누구의 나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6월의 둘째 주일 말씀 2부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햄버거가 유명한 햄버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햄버거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뽑으면요 항상 탑2에 들어가는 햄버거가 있는데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입니다. 서부와 남부에 이렇게 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 다 드셔보셨죠? 네. 저처럼 아직도 이렇게 못 먹어본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때 한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인앤아웃이라는 이 버거 타이틀의 의미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인앤아웃 버거의 이 창업주가 신명기 말씀 28장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토로 이 버거의 이름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이 버거를 또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인 들어오고 또 나가는 사람들 손님들의 그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 가게 이름을 이렇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참 좋아서 그런지 매년 미국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버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햄버거 가게가 하나가 세워지고 또 만들어지는데도 사람들이 정말로 인 들어올 때 또 아웃 나갈 때 복이 있기를 바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매번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시고 또 나가는 그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이렇게 인 들어오시고 또 나가고 흩어질 때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이 햄버거 가게 수준 정도의 그 모토, 그 복을 받는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은혜의 즐거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결심을 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끼리 복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에만 우리가 절대로 머무르는 것이 교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달 우리가 6월 달 동안 5주 동안 제가 드리는 설교는 보통 여느 때 제가 이렇게 드리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비전에 제가 맞춰서 비전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꿈꾸고 정말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회의 방향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말씀에 좀 초점을 비추어서 또 맞추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저 목회자 한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같이 품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돌아가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저녁에 처음 이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함께 돌아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가룟유다와 또 도마,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의 중반절에 함께 보시면 그들이 이제 함께 모이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들의 문을 어떻게 했대요? 닫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이긴 모였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것을 그들이 보았죠. 목격했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발각되면 우리도 똑같이 저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모여 있었지만 모든 문을 이제 다 걸어 잠그고 닫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소와 같은 인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 요한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너희들 왜 지금 모여서 떨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죠. 그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인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항상 샬롬 하시던 늘 하던 인사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요한은 19절과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묘사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의 의미는요, 먼저 개인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보다 이 공동체와 모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평강은 그들이 빼앗겼던 평강, 빼앗겼던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이제 없어졌을 때, 그 평강이 없어졌을 때 그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재한 자리에 평강 대신 뭐가 임했죠? 두려움과 공포가 임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모든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평안은 깨지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얻게 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이 연약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지요. 부족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없는 게 더 속편할 때가 분명하게 사역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겁도 많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갔지만 그래도 잘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다시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또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건 참 잘한 거예요. 다시 함께 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모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자일 때는 우리 안에 평강이 사라질 수 있고요, 두려움이 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낙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도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모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 싶은 교회가 꿈꿔야 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우리 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안으로 게더링하는 철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시고요,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너희가 전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이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면 병든자가 치유받고요, 수천 명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공동체의 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떠는 공동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닫아야 할 것은 교회의 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나의 욕망의 문을 닫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문을 점점점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열린 교회가 아니라 폐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문을 닫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머물면서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안정을 찾고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두려워 떨기를 사단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이미 이긴 줄로 믿는 것이지요. 2024년 교회와 목회를 분석한 책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요, 지난 21년과 22년, 이제 2년 반에 되는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졌고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근데 반대로 그 기간 동안 결과적으로 성장한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팬데믹 때문에 폐쇄적으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강조한 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려워지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장한 교회의 데이터는 온라인 예배보다,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현장 예배를 강조하고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힘써 모임을 강조했던 교회가 결과적으로는 더 성장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죠? 다시 모임 가운데 오셨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였던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가정에서 우리가 홀로 지금 예배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이 미디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요, 잠시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전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성 안에, 공동체성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언제 임했습니까? 열두 사도와 12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들이 떡을 떼고 모이면서 그 말씀을 밤까지 계속해서 들었다라고 나와있어요. 사랑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모임과 공동체, 이 모임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평강, 이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야,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찬양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또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떡을 떼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오늘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와 또 주의 만찬과 교제와 교육 또 권능받은 자들의 선교,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로 안 모여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이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임은 순종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간다고 박해받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사실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항상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 25절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배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는 습관을 들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영적 습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주일 이브 이렇게 예배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가끔 이렇게 봅니다. CCTV로도 보고 또 나가서도 이렇게 한 번씩 봅니다. 그럼 이브 예배 때 여러분께서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놀라요. 첫 번째는 우리 주차요원들을 보고 놀랍니다. 땀 흘려 가시면서 저렇게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저렇게 차를 더블 파킹, 따따블 파킹 만드시면서 저렇게 안내하시는 우리 주차요원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감동을 막 느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파킹장 협소하고 좀 불편하지만 예배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셔서 교회로 모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요, 하나님, 주차장이 이왕에 불편할 거면 좀 더 불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을 하나님 해주실 거 아닙니까? 좀 더 불편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함께 모일 때 사라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 밖에는 주님이 안 계신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이는 공동체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꿈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아웃,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잘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야, 정말로 예수님 맞는가? 손과 옆구리를 보고 너무나도 이제 기뻐하죠. 환호하죠. 그리고 2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내 부활의 모습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환호하고 만족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어디에 보내겠다?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꿈꾸시는 나라는요, 항상 인으로 모이고 또 아웃으로 나가는, 또 서로에게 리칭인하고 또 세상을 향해 리칭아웃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 알파벳 G와 M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G는 gathering church예요. gathering church, 모이는 교회. 두 번째 M은 missional church, 나가는 선교적 교회. in and out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교육받고 이제 22절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고 나가는 것이지. 흩어지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 미션을 처치는요, 뭐 큰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말씀하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가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제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면서 돌에 죽임을 당하죠. 돌 맞고 죽임을 당하죠.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모여있는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점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생기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인으로 게더링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그냥 기뻐하는 것에만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과 제자들, 믿는 자들을 다 뿔뿔이 흩으셨을까? 여러분, 모이는 것만 자체가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그 박해쯤은 다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박해까지 사용하셔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흩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적 교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그래서 보시면요, 사마리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세, 8절에 그 성에 뭐가 가득하더라? 기쁨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자,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가요,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이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가 다 복받고 잘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 좋지만 정말로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하고 고귀한 교회 가치는 없어요. 교회 안에 예배가 있고 교회 안에 친구가 있고 교회 안에 모든 사역이 있는데요, 그 끝에, 궁극적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 흩어지고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흩어져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명확하게 두 교회로 나눠집니다. 쇠퇴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명확하게 나눠져요. 여러분,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을요, 선교에 두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안정을 누리고 내가 천국 가는 이 정도에 머물면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 교회사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앞으로 결국에 남게 되는 교회는 이 미셔널 철치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노드 스웨이드라는 도르신학교의 교수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교회에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네 가지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역적 교회가 되죠. 미니스트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인터넌스 처치가 됩니다. 그냥 유지하는,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돼요. 네 번째는 결국에는 뮤지엄 처치가 된다, 박물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교회 종류 중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목적이 개인, 내 자신에게만 좁혀져서 맞춰져 있다면
만약 내 성공, 내 만족 이 교회 안에서 이루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거꾸로 말하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레슬린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이자 40년 동안 인도 선교를 했던 이 선교사 신학자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책에서 교회의 본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선교를 위하여 순례하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목적을 품어야만이 교회가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선교적 소명을 등한시할 때에 어떤 영혼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토요일에 이제 학교 끝나면 토요일에 이제 일찍 끝나서 집에 오지요.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는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밭에서 막 뭘 하고 계셔요. 막 이런저런 일을 막 하십니다. 그럼 밖에 나가서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잘 알겠는데 철이 없으니까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저 멀리서 밭에서 불러요. 아들 나와서 이것 좀 도와줘. 뭐하니? 부르면 저는 어머니께 소리쳐요. 어머니 저 숙제가 많아요. 숙제부터 하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또 학생이 숙제한다니까 어머니께서 그래 숙제부터 하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어쩌다 한번 제가 그랬다고요. 매번 그런 게 아니라 한 100번 중에 한번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숙제부터 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안에는 숙제를 핑계로 TV 보고 싶은 거예요. TV 보면서 집에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나에게 있는 숙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에게 있는 숙제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 숙제는요 학교에서 정해진 것만 하는 것이 숙제가 아니라 나가서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도 숙제인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아, 우리 교회에도, 우리 하와이에도,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 많고 또 도울 사람 많은데 우리가 왜 꼭 외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역 안에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숙제가 있고요, 이 선교적 교회는 마땅히 디아스포를 향한 본질적인 숙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자체가 지역 선교냐 외부 선교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마땅하게 교회는 두 개를 다 감당하는 것이 선교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내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인하고 어떻게 하면 잘 아웃할 수 있을까?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요 우리 교회가 또 올해와 또 내년에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비전, 선교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꿈꾸고자 하는 선교적 방향은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교는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예요. Non-believers mission. 두 번째는요 이 로컬 미션이에요. 지역과 이 땅 하와이에 믿음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을 잃었던, 또 교회를 나가지 않은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Lost Soul Mission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Unreached People이라고 하지요. 미전도 종족, 이 디아스포를 향한 미션, 이 우리 교회 안에 선교적 방향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번과 2번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요. 저희가 올해 이제 세 번째 미셔널 처치를 위하여서 디아스포라 선교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선교지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이제 저희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또 애리조나에 있는
리저베이션 구역에, 인디언 보호 구역에, 또 호피 종족의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19년 쿠바와 또 20년 말레이시아 이후에 또 팬데믹 기간 3년 동안 저희가 멈춰있던 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짧지만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선교의 비전과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또 다음 주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한 마음으로 그냥 담임 목사만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선교를 같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상세히 나누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하와이 땅에 세워진 지 내년이면 벌써 40년입니다. 얼마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민교회 40년이면 절대로 적지 않은 시간이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면 틀림이 없지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 동안 이 게더링 처치 잘 모이는, 잘 모였던 교회이면 틀림이 없지요. 게더링 처치는 너무나 잘해왔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고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미셔널 처치에 대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 숙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지. 근데 이 숙제는 우리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 동안 정말로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히 칭찬하실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와 규모와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제 모이는 데 힘쓰고 준비했다면 이제는 지역과 국내와 또 믿지 않는 종족들, 민족들을 위해서 보내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저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죠. 저는 매년 첫 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교를 나누는데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했던 초대교회의 안디옥, 또 유럽과 복음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앞장섰던 이 안디옥에 우뚝 세워졌던 그 교회처럼 우리 교회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를, 그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셔서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